지금부터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그레이트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은 시장의 흐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오늘도 종가 공략주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으로 종합 주가 지수가 -0.6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코스닥 쪽 보시게 되면은 -0.41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월요일장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지난주 한 주를 좀 빗대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 크게 빠지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3%가 넘는 양시장 다 급격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5일선과 20일선 그리고 캔들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보시게 되면 20일선 안쪽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자 다소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로 인해서 뭐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뭐 차분하게 좀 나와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승 부분들과 좀 빗대어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실적인 시장에 대한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주를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주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안 좋게 봤었던 반도체 대표주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지난주에 한 몫을 담당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배제시키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뭐 지수에 대한 내용들은 가드리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박스권에 대한 상단 흐름들이 한 700선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타겟 프라이스 자체를 한 700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670포인트를 저점 구간으로 해서 가두리 장세 박스권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점에 대한 돌파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0.7%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일단은 금융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1,000억 정도가 순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으로는 2,050포인트를 저점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을 좀 열어둔다라고 하게 되면 2,100포인트 정도를 상단을 좀 열어두시면서 박스권 매매 그리고 순환매 장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이번 주 한 주 나의 계좌를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막판 공략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막판 공략주 시간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동사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옆으로 기는 횡보되는 구간들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 자동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안 좋았던 흐름들이 좀 연동이 되면서 9,680원대까지 밀리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자동차들에 대한 반등 흐름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르게 좀 나와주면서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10,000원대, 11,000원대까지 올라오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한온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장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2017년도 10월 달에 고점이 14,700원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고점이라 하더라도 14,500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이렇다 할 상승 부분들 없이 계속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은 4분기 실적 시즌 들어와서 과연 이 종목이 4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019년도까지 과연 실적을 좀 만들어 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을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 자체를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019년도에 과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유치를 해주고 있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친환경차 공조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현대기아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한온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유호적인 관계를 좀 만들어줬었던 폭스바겐에 대한 공조 시스템 부품에 대한 수요 자체도 2019년도에 들어서서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에 빠르게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18년도뿐만 아니고 19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마그나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공조 시스템의 상당 부분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합병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8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보다는 2019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토대로 해서요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을 좀 정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늘 차트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21선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5일선, 21선, 62선 할 것 없이 정별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 또는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내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 외국인 들에 대한 특히 이제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도 자리에서 매수가 좀 미뤄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분까지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치로 2,500원 설정을 해서 수익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한온 시스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남은 한 시간 동안 시장 관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